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올해로 제주 4.3이 75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4.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언도 있었고요. 또 현장 발굴 조사도 있었고 또 학술 차원의 또 연구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차원의 많은 노력들도 있었고 또 언론사들의 취재까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 70여 년간의 기록물을 살아있는 이 역사인 제주 4.3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는 그 여정이 좀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주 4.3 기록물이 제주의 역사를 넘어서서 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들 모두 다 응원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4.3 기록물이 정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화재 현장 시간인데 이 화재 현장 자영국 리포터가 또 발빠르게 또 다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4.3 유적지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제주의 4.3 유적지라고 하면 어디 갔다 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제일 먼저 봉계동이 생각이 나요. 4.3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봉계동에는 4.3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잊혀지고 이게 그 감춰지고 가려져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마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간인데 터만 남아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늘동 마을이라는 그런 유적지처럼 잊혀지고 사라지는 그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곳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분들을 기리기 위한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있는 이 봉계동은 제주 4.3 사건 당시 굉장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곳의 유적지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잊혀지고 가려져 있는 그런 4.3 사건의 유적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다크투어 양성주 대표님과 김잔디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일 하세요. 네.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꼭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곳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뭐 멋있게 보이는 공간이지만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공간입니다. 1949년 1월 6일 날 투어 때 쫓기던 그 모녀가 하얀 눈밭에서 이 같이 사망이 된 저런 모습의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바닥에 하얗게 이렇게 깔고 발견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자랑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하얀 이 배경이 눈밭이라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금방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인들과 이렇게 한번 와서 여기는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계동은 4.3 당시 큰 피해가 있었던 마을이면서 4.3 이후 최초의 재건 마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4.3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곳 외에 다른 유적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일반 저희 기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방문지로 이 평화기념관이나 평화공원을 오십니다. 근데
막상 여기 오면서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유적지들은 알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4.3 역사가 숨어 있고 그 유적지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허투말 필요 없습니다. 가봐야죠. 그럼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네. 우리가 이 4.3 유적지를 너무 이렇게 적게 알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4.3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번째로 찾아간 네, 곳은 어디일까요? 더미를 넘어가야지만 굴로 가는 입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처음에 답사 왔을 때는 네. 이것도 원래 굴 입구를 다 막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일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여전히 좀 위험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가는 길이구나. 네. 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네. 어머. 조심해서 가세요. 굉장히 고지대고. 네. 어우, 입기도 있고. 어우,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다 잘라져서 네. 다니기가 힘드네요. 어머. 어우,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를 누가 어떻게 찾아요? 아마 동행이 술계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천연 자연 동굴인 고냉이 술계. 마을을 불태우기 전까지 봉계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곳이랍니다. 용암동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으로 지금은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굴하면 항상 좀 비참한 생활을 한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피해 살았던 분의 얘기를 굴에 대한 기획을 들으면 자기를 품어준 공간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됐던 공간이죠. 굴의 보존을 위해 철문으로 진입을 막아둔 이곳. 하지만 이대로 사삼의 흔적도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곳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지하고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여기는 그래도 안내판이라도 있어서 여기에 굴이 있다라는 걸 이 근처에 오면 알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 안내판에 이제 저희가 이 당시 사삼 때 은신처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고 이 자연유산의 그 소중한 이유 이런 것들만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안내판 세우는 거 좀 사삼의 역사도 충분히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오실 때 느꼈지만 이제 지금 폐기물 같은 게 적재되어 있어서 정말 아는 사람의 안내가 아니고서는 여기 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여기 접근할 수 있게끔 오는 길에도 좀 간단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기 쓰레기 적재물이라도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좀 치워서 안전하게 와서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윗부분이 다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는데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그 표지판이 보이고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런 뭔가 가꾼 듯한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올라오면서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문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네네. 대부분이 그 유적지가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어떤 설치를 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사회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좀 협의해서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주 4.3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제주의 아픔이 무고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유적지뿐만 아니라 유적지 일대에 대한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고랭이 술계를 뒤로하고 찾아간 또 다른 사삼 유적지. 이곳은 동해천 마을의 추모 공간인 동해천 사삼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동해천 마을에 그 희생되신 분 명단을 이제 위령비에 이제 새겨놓고 매년 4월 2일 날 그 여기에서 위령제를 지내거든요. 올해도 아마 11시에 위령제 지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삼 관련된 곳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네. 여기도 이 공간을 설명하는 따로 안내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옆에 바로 절이 있지만 네. 절의 시설의 일부인 것처럼 약간 네, 맞아요. 착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기에 그만의 추모 공간이다라는 특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간단한 안내판이나 표시들이 좀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좀 그 의미를 더 새기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고 합니다. 잘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안내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위령제가 펼쳐지고 있는 동해천 4.3 희생자 위령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72명의 이름이 각 명비에 새겨져 있는데요. 걸림문에도 희생자 명단에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더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석구악계인데요. 괴는 제주어로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 근처에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마을이나 가면 있을 법한 팽나무에 왔는데 유적지를 못 찾겠어요.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4.3 이후에 마을 분들이 그 두 곳에 있는 입구를 모두 시멘트로 발라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 입구는 아예 저희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고 요 폭랑 아래에 있는 시멘트 발라진 곳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왜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놨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전 분들이 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그 주민들이 여기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것도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이었고 또 그 당시에 4.3 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연좌제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 자체가 그때 거론되는 것들을 주민들이 꺼려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봉해버리고 그 기억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겠죠. 보존하고 기록하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고 앞으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애써주세요. 네. 네, 좌영국 리포터가 이 봉계동의 4.3 유적지를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도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 봉계동의 4.3 공식 유적지가 이 4.3 평화공원뿐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저도 뭐 대학 시절부터 뭐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유적지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봉계동에 이런 지역을 다녀본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냥 방치만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막 훼손이 되고 이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유적지의 이 대부분이 이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방치돼 있고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여기가 유적지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저렇게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막아놓고 막 방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3의 진정한 어떤 평화와 또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교육에 있고 또 그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 4.3은 지금 완료된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4.3 유적지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 네.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와 만나고 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마늘로 유명한 고장이죠.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다녀왔습니다. 대정. 네. 자, 이 봄이 찾아온 만큼 이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손놀림이 굉장히 바빠졌는데요. 이 봄이 찾아온 만큼 오늘의 만나볼 주인공 역시도 함께 바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네. 하고 계신 일이 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농사도 뭐 밭농사도 하시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엔잡러. 요즘 엔잡이 유행이잖아요. 네. 모든 얘기 엔잡이 다 통용되는 사회 네. 아닌 게 있습니까? 정종호 리포터도 엔잡러 아닌가요? 나는 못지않은 엔잡러를 선호하고 있지만 저 못지않게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을 이 로그인 제주에 담기에 너무 부족해서 잠시 저를 꺼두었습니다. 네. 그래요? 궁금하시죠? 오프. 오프.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온. 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송악산이 자리한 서귀포시 대정읍. 섬과 섬을 잇는 곳이자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사실 대정도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을 갖고 있는 마을 중에 한 군데인데요. 네. 이분이 주인공이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정읍 상모리를 찾았습니다. 산아 산아 한라 산아 산이여 이제는 말문을 열어라. 너희 장엄한 얼굴처럼 힘이 나오는 천둥 소리로 지금 외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낭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너희 섬이 되리라. 힘찬 필체로 써내려간 글에는 사연이 한가득 담겨 있는 듯한데요. 살라 소리 높여 글을 낭독하는 어르신. 천하지 대본이 농업이라 학원을 고구마 심고 조 심는 마음 어디에 비할까? 봄이 되면서 농촌에도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창희 어르신도 밭일이 한창인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좀 쉬나 했더니 마당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합니다. 저는 강창희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생각나면은 시도 종종 씁니다. 시를 쓴다고요? 시를 쓰시는 농부시군요. 요 중간에 젊은 분들이 시 등단했다, 시 등단했다.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 아니로 젊은 시인한테 가서 이거 다섯 개 써서 올려달라. 될까요? 아, 올려달면 될 거냐고 하면 18일 만에 통보 왔어요. 합격됐다고. 하이, 눈물 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 있어요. 와, 내가 시인이 됐구나. 근데 말씀만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아요. 맞아요. 어르신의 첫 시집엔 고향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송악산, 너의 밑에 진지굴은 동남아 제일인데 햇빛 그리워 울고 있단다. 가파도 바다, 그리움으로 사랑을 휘돌아 감는 파도는 해녀 몸 돌돌 감아 너와 나의 정 얼마나 깊느냐고 소리소리 지른다. 살아온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는 어르신.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퇴근해가지고 초록소리 나올 때 요쪽에 오고 보니까 하모 사람들 송장을 싣고 울면서 가는 걸 내가 목격했지.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 이건 아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세상이 있느냐. 후세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아, 이 당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리기 위해서 더 시시를 씁니다.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르신의 시집엔 사삼과 관련한 시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 바람 소리에 첫 달 오름 생각이 문득 아 겨루증녀가 만나는 그날 새벽 이슬이 피가 되어 그리운 집 만나면 죄 없는 영혼 밝혀졌다고 치는 소리가 저 하늘에 흐르네. 아픔을 혼자 간직하기보단 함께 이야기할 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강창희 시인. 그것이 어르신이 시를 쓰는 이유인데요. 봄비가 쏟아진 3월의 끝자락, 마을 어르신들과 시 투어를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삼의 아픈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10살 때 기억이지만 여든이 넘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엄밭동산! 선역밭이라는 것도 선역밭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퇴살 아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를 죽이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형을 죽이고
이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보인 하늘나라에 이런 법도 어디 있느냐. 애통은 마음이 늘 그렇지. 이건 아니다. 아직도 애통한 그 마음을 시에 담아봤는데요. 피 바람 부는 사삼 사건. 1948년 12월 13일 이곳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대살한 곳이다. 아 슬프다. 저 하늘은 알고 있다. 서름이 긴 여정을 들으라. 우리 역사는 오늘의 참회와 억울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사를 목격한 주민들도 악몽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5살, 여기서 5살, 우리 누님네 집에, 우리 누님네 집에 어머니하고 일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마폭으로 잡아당겨본 거라, 나를. 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총소리는 나고. 그래서 겁났던 게 지금의 시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시세가니까. 제일 슬픈 일이지. 지역 방향이 틀리게 있어서. 지역 방향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수십 년간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4.3에 관한 시를 낭송할 때면 강창유 시인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4.3 사건 당시에는 시를 못 썼어요. 시 썼다가 끌려 들어가. 거기에 대해서 시 썼다고 이 자식.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안 겪어보면. 아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 그때 기분이 하늘 칠 것 같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시라는 방식인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읊을 때에 크게 산 모든 사람이 다 들 수 있게끔 울음이지, 외침이지, 그 속에 쌓인 것을 외치는 그 힘이지. 야 이거 아니다. 나 시로도 그렇게 크게 외쳐 가슴이 터져라고. 억울한 영혼들이 듣길 바라는 어르신의 간절한 외침이었을까요? 그 사람 돌아간 사람들이 좀 돌아간 후에라도 저승에 가서 이 시를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저승에 있는 억울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시. 그런 책임감으로 매번 시를 고치고 쓰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닿길 바라며 오늘도 강창유 시인은 하늘을 향해 서서 시를 크게 외쳐봅니다. 황야의 꽃 한 송이. 세월 젖은 황야에 홀로 핀 꽃 한 송이. 비바람이 겨 오가는 세월. 님 그리워 기다리는 그 모습.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 맞으며 이제 붉은 꽃으로 단장하였네. 너의 품 바람에 날리는 꽃 향기. 이 세상 끝까지 님 찾아 사랑을 뿌리네. 네, 오늘은 이제 시를 쓰는 농부 시인을 만나봤는데 정말 이 글솜씨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 시를 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는 이 농부 시인의 그 절절한 그 진정성이 굉장히 크게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 도전하신 시라는 분야는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인에 도전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책도 너무나 많이 읽고 있었던 문학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제주 4.3에 대한 이 통안의 역사와 슬픔을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 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네. 우리 시는 이렇게 우아하고 고요하게 읊조리잖아요. 맞아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 통안의 슬픔을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그 강창유 선생님의 진정한 뜨거운 열의를 너무나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저도 그 정정우 리포터가 얘기한 대로 그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듯이 외쳤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저렇게 크게 외치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잠든 영혼들이 못 들을까 봐 들으라고 내가 진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크게 외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 우리 4.3 기록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정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지는데요. 지금 함께하시죠. 네, 시사 전망대 2부 시간인데 오늘 제주민의총 김동현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좀 있었습니다. 서북청년회라는 곳에서 추념식 당일에 4.3 평화공원 진입로와 옛 서북청년단 제주본부 사무실터, 해병탑, 제주시청 조형물 앞 등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서청이 그 서청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뭐 사실은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단체의 어떤 정말 그 정체가 뭔지 굳이 그 악명 높은 서북청년이라는 그 단어를 자기들 단체 명칭에 쓴다는 게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채 10살도 안 되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였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학살의 주범이에요. 진상조사 보고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피해자들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주도민들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서북청년단을 개선한다? 과거의 서청의 만행을 이제 와서 다시 되풀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초초히 말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게 꼭 보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의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제주 4.3의 문제 진상규명 해결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그널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8일 해서 소위 말하면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하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과거 5.18 때도 똑같은 일을 했고. 야, 그래서 저는 이거 명백하게 우리나라 현행 법 질서 하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그게 결국은 이제 늘 얘기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그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도대체 그 서북청년단의 과거에서 뭘 계승하고 뭘 이어받겠다는 건지 이거는 정말 계승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저는 노려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이 튀어나오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좀 해주면 특히 4.3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그 의미를 담아주고 말을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번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연이어서 해외 방문이 있다 보니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셨고 또 이번에 또 미국 국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이 바빠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짧게 한마디씩 좀 듣고 갈까요? 4.3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이런 추념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시그널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을 이렇게 또 거론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오신다 그러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추념 추도사만 하고 바로 올라가신다고 그만큼 그리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온다고 우리가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너무 또 폄하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때 참석하셔가지고 4.3의 완벽한 해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그 후에 행정책임자로서 국가 수반에 대해서 4.3에 관련된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네. 그 속도를 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참석을 예. 했냐 마냐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그 도민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못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다음에 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애초에 정리가 안 됐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정부가 4.3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좀 심한 말로 아니면은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용산에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그 정도 레벨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예. 총리 대통령이 못 오시면 총리가 참석하면 예. 여러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대요.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뭐 이제 6월에 있을 중앙위원 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예. 좀 전달해 주고 싶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전달을 좀 못하지 않습니까? 면담 자체를 좀 못하는 예, 못, 예 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그 4.3 중앙위원회 회의를 제주도에서 최초로 개최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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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예. 상당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위기가 그 전반 못한 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또 총리도 총리대로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삼 예. 유족회하고의 소통이 그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예. 조금 이제 충분하지 못한 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덕규 변호사님 계속 좀 난감해하시는 표정 같아서 이야기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변해 주면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가 그냥 속마음을 이제 예. 털어놓는 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대통령 총리 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네. 거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제주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최고위원들도 보통 오시잖아요. 네네. 태용 최고위원이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날 태용 최고위원이 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안 왔으면 합니다. 오면은 또 결국은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예. 모든 뉴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안 올 것 같습니다까지 들어봤는데요. 안 왔으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해진 소식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제주도를 방문하겠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추념식 당일에 제주에는 오는데. 추념식은 참석을 네.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죠. 민감할 왜냐하면 수 있다. 총리가 만약 온다고 한다면 예. 현 정부에 이제 오는데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감한 시기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인가 왔죠. 예. 예. 그리고 사삼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그리고 사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해결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뭐 전직 대통령에서 찾아준다면 좀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뜻깊죠. 예. 예, 뜻깊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오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 내에서는 좀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물론 전직 대통령에서 오는 거 저는 이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또 내면에는 예.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 이번 드네요. 기회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어필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추념식이 열릴 때마다 화제가 되는 것이 이번 추념사 네. 주도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이번 추념식의 이 메시지 어떤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께서 해오던 말씀도 있고요. 사삼 과정에서 예. 호적이 잘못돼 기재가 돼가지고 아, 예, 예. 그 부녀 부자 관계 이런 것들이 예. 전부 다 혼란이 돼서 유족으로 인정도 못 거고 예.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큰 그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은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대미를 장식하고는 물론 지금 모든 과정들이 다 완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완결되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의 어떤 보고 그리고 예.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사삼 해결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사삼의 진실 국가가 발간했던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훼손하고 의미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념식 추도사 저희가 한번 또 잘 살펴보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경제 얘기로 다 채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상과 관련된 얘기를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예총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감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4.3이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정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픔을 대신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집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평화와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4.3을 기억하고 끌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네. 3월의 이제 끝자락인데 맞아요. 오늘은 어떤 문화가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제주 4.3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로그인 제주가 먼저 이 제주의 4.3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 순이 삼촌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예, 책으로 접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이제 오페라 무대로 올려지고 있죠. 배우들도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열심히 네.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연습 장면인데도 뭔가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제주에서 하는 순이 삼촌 첫 번째 리허설이거든요. 그동안 서울에서 리허설이 진행됐었고 출연진과 연극 배우들이 제주에서 하는 그리고 공연장, 실제 공연장에 와서 하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오늘은 있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4.3 75주년에 드디어 4.3 주간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3년간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바로 순이 삼촌을 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네, 새롭고 보다 많은 관객분들과 사삼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공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머뭇머뭇하다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한번 좀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 창작 오페라로 순이 삼촌이 공연된 지는 좀 시간이 좀 됐죠. 그쵸. 그래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네. 또 제주에서 여러 차례 공연이 되고 있는데 항상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4년 차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는 아마 여기에 함께 하셨던 모든 출연진들과 그리고 저희 오페라를 성원해 주시는 도민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국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4년이 아닌 앞으로 더 많은 미래를 봐야 되는 오페라고 제주 4.3의 예술적 가치를 음악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더 많은 여정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도 다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게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한 배우들이 이제 배우가 바뀌어서 무대를 새로 올리는 거죠. 2023년 순이 삼촌은 처음으로 이제 오디션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1차에 일단 영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2차 심사는 이제 제주도로 다 오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연주 심사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성악가 분들께서도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타의 다른 창작 오페라에 비해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여해 주셨고 창작곡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자주 부른 노래들이 아니고 창작곡인데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제주 4.3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왜 오디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강혜명 소프라노도 이렇게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페라에 참여하게 되면서 4.3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이 4.3을 비극적인 역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젊은 세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역할이 아니고 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픔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건을 애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오페라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또 아니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진 소프라노의 얘기처럼 정말 이 공연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도 또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도 유족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가해자로서 이렇게 연기한다는 게 참 무거웠는데 더 그 가해자를 현실감 있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야 더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어둡지만 무거운 주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성국 바리톤의 어떤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 오페라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국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런 이유에서 오페라라는 장르를 선택했거든요. 물론 제가 오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함께 4.3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포커스 등을 맞춰서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단 세계화의 포인트를 맞춰서 4.3을 알리는 데 네, 그런데 지향점을 두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오페라라는 장르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페라라는 장르 또 창작 오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4.3의 아픔을 전달해주는 순이 삼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와 예술의 어떤 조합 또 새로운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4회째 물론 아까 강혜명 감독님은 이 4년 그 이후를 내다봐야 된다고 네. 하셨지만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팀의 어떤 감회 그리고 의지도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더욱더 특별한 건 오디션을 거쳐서 공식 네. 오디션을 거쳐서 새로운 얼굴들도 합류를 했고 또 4.3 주간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좀 더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강혜명 감독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창작 오페라는 이제 공연 자체가 정말 전국화, 세계화. 그러니까 제주를 넘어서 또 전국으로, 맞아요.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제주 4.3에 대한 어떤 세계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공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주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는요, 제1조선인 작가 김석범과 김시종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이 4.3 문학특별전 김석범, 김시종, 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이 오는 6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 작가 김석범의 화산도라는 책에 일본어 초판본 그리고 오. 김시종 시인의 이카이노 시집 서명본이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 번역된 작품집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작가회의는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4.3 평화공원 문주 앞에서 시화전 서러울수록 그리울수록 붉어지는 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전시 첫날인 4월 1일 오전 11시 개막식에서는 시 낭송과 더불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진혼무 그리고 노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4.3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은 4.3 추념 기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네. 4.3과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도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4.3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데요. 4.3 현장들을 찾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